저는요, 전부 칠 때 딱 네. 1cm 간격으로 칩니다. 네, 1cm. 아니, 두꺼운데요? 보통하죠. 약간 보통이야 씹는 맛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아시구나. 예. 네. 아, 이건, 왜냐하면 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붙였어요. 대부분 어머님들 네. 전부 친다 그러면 이렇게 얇게 제가 이 정도 했었어요. 0.14mm에서 0.15mm 정도 또는 0.3mm 정도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요거 있잖아요. 네. 수림시처럼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저는 설 명절 전날 붙였다가 설날 아침에 쓰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기름에 붙여야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옷이 홀라당 다 벗겨져 있고 그다음에 기름을 두 번 붙였기 때문에 얘가 늘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씹는 식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붙이는 저는 이렇게 딱 되게 두꺼운데 1cm로 이렇게 썰어서 0.3mm 아니고 3mm, 4mm가 아니고요. 1cm 네. 정도. 네. 네. 이렇게 도톰하게 붙이셔야 그래야 굉장히 맛있는 전을 그러네요. 드실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뭐 너무 싱겁고 어떤 네. 것도 너무 짜고 네, 이런데 그쵸?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네. 관건이죠. 이게 지금 소금을 네네. 아직 안 한 건데요. 요거에다가 네. 소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어머님들이였다가 그렇죠? 네, 천일염이 좋아 그러면서 천일염 그냥 뿌리세요. 네. 근데 천일염 소금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굉장히 알갱이가 두껍지.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만 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 뿌려 놓으면 어떤 거는 소금이 박힐 때 맞아. 있고 어떨 거는 그러니까 안 뿌려질 때 싱겁고 있고 이러죠. 이러니까 골고루 절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일염 소금을 네? 분쇄기에 한번 이렇게 갑니다. 방법이다. 알아. 이게 조금 작은 팁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큰 팁이에요. 맞아요. 네, 굵은 소금을 선생님 이렇게 뿌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할 때. 아니에요. 요새는 그렇게 안 뿌리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뿌려요. 네. 네. 명절 음식이니까. 네, 요게 명절 음식이기도 해서 요새는 그거 아니에요. 아니, 고등 냄새. 고등. 이제 요거는 제가 배동성 씨한테 네. 제가 지난주에도 알려 드려서 요거는 아실 것 알죠, 같아요. 그렇죠. 체반에 걸리는 게 체반에 걸려야 달걀 끈. 네, 달걀 끈도 없어지고 말끔해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한참 그냥 젓가락으로 아닌 채로 그냥 한참 이렇게 저어줬는데 이렇게 하면 알콘도 제거되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여기 껍질도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것도 없어지고 아무래도 설날 음식이니까 조금 더 정성을 드리려면 이렇게 좀 갖춰서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내려주세요. 정성 들어가네. 정성 들어가. 이제 팁이 하나 또 들어가요. 그럼 뭐 들어가지? 우리가 이제 달걀을 이렇게 썼는데 아무리 좋은 달걀을 썼다 하더라도 부치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전에서 아유 비린내가 왜 이렇게 올라오지? 맞아. 달걀 비린내가 올라오는 거 그렇죠? 네. 그거를 없애려면 이게 지금 생강즙이거든요. 생강즙을 생강즙으로 네, 즙을 반 스푼만 여기다 그렇게 딱 떨구세요. 살짝만. 진짜 센스다. 생강즙. 이게 요거는 지금 채소기 때문에 네네. 너무 많이 안 넣고 조금만 그래서 이렇게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꿀팁이네요. 네. 가는 소금, 네, 천일염을 가는 거, 맛술 요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강즙. 생강 쉬고 싶으세요? 생강즙. 네네. 어머님들 요새 쉽게 하신다고 부침가루도 많이 쓰시는데 제가 아주 꿀팁. 아까 네. 수림 씨가 아유 자꾸 옷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그 옷 안 벗겨지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밀가루예요. 네네. 중력분입니다. 중력분. 아 강력분이 아니라 중력분. 이게 지금 감자 녹말이에요. 감자 전분. 네, 감자 녹말인데 감자 전분. 네. 근데 비율이 중요해요. 아하. 이게 지금 2분의 1컵이에요. 네. 밀가루가. 네. 그럼 감자 녹말은 3분의 1컵만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흔들어져요. 그러면 골고루 섞이겠죠? 네. 이렇게 하면 애호박에서 수분감이 조금 있잖아요. 네네. 애호박 수분감이. 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묻혀요. 골고루. 오. 감자 전분이 또 꿀팁이네요. 네. 전 구울 때 온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요.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전을 부치다 보니까 네? 전기 후라이팬 많이 쓰거든요. 네. 전기 후라이팬 하면은 훨씬 더 불 조절하기가 좋아서 괜찮은데 보통은 이제 가스레인지 갖다 놓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 처음에 달굴 때는 센 불에 하셨다가 기름을 살짝 두를 무렵에는 중간불. 그래서 중간불에서 기름 두르고 처음에 전 입힌 거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약한 불로 해서 앞뒤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젊은 주부들은 비닐봉지에다가 네. 밀가루 넣고
에어박 넣고 막 섞거든요. 쉐이크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괜찮을까요? 괜찮은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어느 쪽에는 밀가루가 좀 많이 묻어 있고 어느 쪽에는 밀가루가 좀 덜 묻어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네. 가장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생강 좀 넣은 달걀 이렇게 풀어놨었잖아요. 네. 요거 네. 이렇게 해서 날가루를 좀 털어내고 그다음 담궈요. 네. 저는 이렇게 털었거든요. 이렇게 네. 상관없는 건가요? 괜찮아요. 일단 박수림 표로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예예. 예. 네. 자 이제 식용유를 조금 이렇게 뿌리고요. 네. 식용유를 어느 정도 붓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보통 네. 어머님들이 식용유 전이니까 뭐 우리 잔뜩 부어놓자 이러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네. 코팅이 되게끔만 네. 얇게 한 번만 네. 하면 되죠. 붙여주세요. 네. 요즘에는 코팅 후라이팬이니까 네. 기름 네. 그렇게 많이 안 눌러도 네. 눌러붙죠.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게 다 눌러붙어가지고. 계란은 한꺼번에 이렇게 확 넣어서 해도 되네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네. 네. 이야,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죽는다, 죽는다. 전 익는 냄새가 막 나네. 네. 저 이쁜 거 봐. 이야. 어떠세요? 제가 왜 1cm로 했는지 아시죠? 네. 지금 네? 분명히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애호박인데 딱 비어서 한 입 먹을 때는 무슨 맛이 나는지 아세요? 감자 맛. 아, 진짜? 전분, 전분. 감자 맛이 나요. 그래요? 해동시키려고 좀 고생하시지요. 어떻게 해동시키세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아니, 상온에 뭐 전자레인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상온에 하셔도 네. 되는데 네. 제가 특별히 네. 비린내 안 나면서도 나중에 살집도 연하고 포석포석한 그런 대구전의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동시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네. 됐으면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볼을 하나 놓고요. 네. 여기다가 물을 좀 넣으세요. 물을. 물요? 네. 그냥 생수. 네. 네. 가른 소금 있잖아요. 네. 가른 천일염. 요거 소금 물 생수 한 컵에 소금 한 2큰술은 조금 좀 짤 것 같고요. 네. 2큰술 안 되게 이렇게 놓고 요걸 좀 녹이세요. 두 티스푼 정도. 네. 녹이세요. 그냥 생수에 네. 소금 넣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짠맛이 조금 도니까, 네. 혹시라도 짜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맛술을 조금 넣어주세요. 맛술 넣으면은 조금 달달하면서도 고기에 연유기 좀 되겠지요. 요거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네. 요런 스프레이 통을 우리가 마트가 한 판매를 하거든요. 여기에다 얘를 부어요. 네. 부으면, 요게 지금, 소금 넣은 맛술 스프레이 통이에요. 네. 해동할 때 네? 요거를 뿌리세요, 이렇게. 특이하다. 해동을 할 때 네, 뿌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동할 때 요걸 안 뿌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있냐면은 좀 갈라지거나 아니면 부서지거나 네. 이렇게 맞아. 하는데 이렇게 소금까지 다 하면 짜지 않고 그러네요. 네. 앞뒤로 골고루 되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 어머님들이 요때까지 소금 뿌리시잖아요. 네. 물론 제가 아까 고운 소금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요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뿌리면 해동도 잘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대구전이 오늘 부쳤는데 내일 다시 한번 부쳐서 상에 올릴 때 비린 맛이 나지 않아요. 금방 부친 대구전 같아요. 그 뿌려놓은 거를 이렇게 살짝 이제 수분감만 없애야 되겠지요. 수분감을 좀 없애세요. 이렇게 네. 올려놓고 종이 타월로 네. 수분감을 없애기 위해서 한 번씩 올려놓고. 닦아줍니다. 종이 네. 네. 타월 더 해서 네.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많이 네. 들어가네요. 원래 대충 하면 안 돼요. 이 물기도 네.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 이렇게 수분감 없앴으면은요 네. 이제 여기에다가 대구전에는요 이렇게 후춧가루를 조금 불려줘야 되는데 후추를. 저는 흰후추를 좀 준비했으니까 네. 흰후추 살살살 이렇게 해서 좀 뿌려주세요. 후추를 뿌리면은 그 생선 비린내가 좀 덜 날 것 같아요. 비린 맛이 조금 없고 그다음에 약간 깊은 맛이 조금 나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참기름이거든요. 참기름 왜요? 네. 참기름이요? 참기름을 살짝 붓으로 그걸 입혀?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입혀주세요. 이거 참기름을 바른다고요? 네. 아니, 야, 그러면 중국 음식 아닌가요? 네. 그러면 그 참기름의 향 때문에 네. 대구전이 훨씬 더 맛이 깊을 뿐만 아니라 이 참기름이 대구를 살짝 부스러뜨리지 않게 하는 흥미 있게 볶게 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밀가루하고
요 감자 농가를 감자 농가. 감자 전분. 네. 감자 전분. 전분 똑같이 섞는 거 똑같아요. 네. 2분의 1. 3분의 1. 왜냐하면 네.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 이 감자 녹말하고 점성이 생기게 만들어줘서 훨씬 더 부서지지 않고 아주 촉촉한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아까 제가 왜 애호박전 먼저 했는지 아세요? 왜요? 대부분 이렇게 달걀물도 같이 쓰고 여기 가루도 같이 쓰는데 네. 생선하고 난 다음에 채소를 하면 안 돼요. 비린내가 나서. 그러니까 채소에서 한 다음에 이제 생선을 해보니까 한번 준비하셨다가 애호박전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 대구전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기는 그 다음입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고기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제 동그랑땡이랑 네. 육원전을 만들면 그렇죠. 이렇게 다 동글동글하게 빚어놨잖아요. 여기 한번 굴리고 그다음에 달걀에 동그랗게 묻히고 프라이팬에서 부칠 때 이제 꾹꾹 눌러가면서 동그랗게 육원전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예. 야, 이게 고추 올린 거죠? 네. 어쩜 작품 같아요. 야, 저런 걸 올려야 되겠네. 그럼요. 고기도 너무 예쁘고. 확실히 다르네, 저거. 네. 자, 이제 보훈표 밥상에 네. 대구전이 완성이 됐고요. 기대된다. 자.